내재해 있던 사람이 해방이 되고 팔았던 토지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빚을 지고 있던 그 빚도 탕감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러한 해가 신년입니다. 안식년을 하면서 1년 동안 무엇 할까요? 이 랍비의 그 생각은 모두가 다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르게 되는 길은 토라를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그런 것은 전부 다 토라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라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한가하면은 뭐 자기 딴 생각들 나지 않아요. 그 사는 것도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땅값이 지금 얼만지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이 소출이 얼마가 나느냐 그 소출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소출이 앞으로 남은 것이 20번 남았으면 20번 남은 소출을 계산해서 사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사고 파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오늘은 토라 포션 32번째 하고 33번째를 같이 하는 날입니다. 32번째 것은 산에서 여기 25장에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과 율법 이런 것들을 이 시내 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주시고 시내산에서 마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친히 주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장소지요.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그래서 명령을 지금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건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그동안에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친히 주신 땅이다 이런 얘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것을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주는 이 단어는 동사로서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현재형. 그래서 옛날에 줬다. 아브라함 때 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모세 때에도 주시고, 또 예수님 때에도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계속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주고, 현재 주고 계신다.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현재 동사를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쉬라. 이런 얘기죠. 쉬라고. 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필요하니까 쉬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어느 한때 쉬라 분명히 딱 정해주시고 쉬라고 하세요. 몸이 피곤하면 할수 없이 쉬기도 하고 병들어서 할수 없이 병원에 가서 누워 쉬기도 하고 뭐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벌수 있는 최대한으로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일하면 많이 일할수록, 많은 업적을 낼수록, 계속해서 더 이제 일하고 싶고, 더 쌓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쉬어라. 이것이 거룩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가르치시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초를 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촛불을 매일 켜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안식일날 안식일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안식한다는 말은 일을 했기 때문에 쉰다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오히려 이제 주일로 안식 후 첫날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어떻게 바뀔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큰 절기를 세 번을 이렇게 주셔서, 7대 절기지만, 그래서 절기 중에도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그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만 전심으로 토라를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25장에 와서는 땅도 쉬어라 이런 거예요. 땅을 쉬어라, 땅을 쉬어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7년째에는 파종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6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가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6년, 7년째는 뭘 먹고 삽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7년째는, 6년째에 하나님이 아주 더 풍성하게 주셔서 앞으로 거의 3년 동안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다 이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명령이죠. 참 요즘에 와서 보니까 땅을 농사를 지을 때 계속 지으면은 산성화가 되고, 또 거기다가 뭔가를 더 잘 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비료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더 소출을 많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쉬어라. 쉬면은 그것이 그 전에 소출을 많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1800년대 말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밭을 갈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 정통 유태인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으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7년째, 6년째 끝나고 7년째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다른 사람이 경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서 또 다시 그 경작하는 그런 편법적인 그런 것을 시도한 그런 랍비의 가르침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럼 천년 왕국 때에는 제대로 된 농사법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다 하늘로 그냥 올라가서 찬양만 하고 있을 것을 보는데, 천년 왕국 때에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일 테니까 제대로 심고, 그렇게 좀 땀 흘리지 않아도 잘 심고 법대로 쉬고 이러면서 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이런 말은 6년 동안의 소출한 것으로 안식년에 남은 그 곡식은 그런 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라. 거기에는 남종과 여장과 품꾼과 다 거류하는 자들 다 먹으라. 그리고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리고 안식년에 자라는 거, 뿌리지 않았지만은 그 곡식이 떨어져 가지고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것은 거두지 말고 거기에 거류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7년, 희년. 그래서 49년째도 쉬고 희년에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노예에 있던 사람이 해방이 되고 팔았던 토지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빚을 지고 있던 그 빚도 탕감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러한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하면서 1년 동안 무엇 할까요? 이 랍비의 그 생각은 모두가 다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르게 되는 길은 토라를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그런 그런 것은 전부 다 토라 공부를 하라 이런 얘기라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한가하면은 뭐 자기 딴 생각들 나잖아요. 그 배운 것을 또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이러한 일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돌아가서 그 땅을 회복한다는 거지요. 사고 팔 때 형제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 사고 팔 때 그 사는 것도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땅값이 지금 얼마인지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 이 소출이 얼마가 나느냐 그 소출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소출이 앞으로 남은 것이 20번 남았으면 20번 남은 소출을 계산해서 사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사고 파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무른다고 할 때도 남은 기간 동안 소출이 몇 번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사고 그리고 사고 팔 때 정직하게 해라. 속이지 말라. 사람이 그 랍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을 받고 뭐 이런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기분이 나쁘게 하는 거 체면을 상하게 하는 거 그건 오래 간다. 그래서 형제간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건 지극히 조심해라. 또 면전에서 이렇게 사람을 모욕하는 거 그런 것은 지극히 조심해라. 이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꼭 그 중요한 대목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또 어떤 때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또 질서 있게 그리고 자연을 초월해서 창조의 능력을 그때 발휘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가 또 얼마나 잘 구별하면서 하셨는가 너희가 하는 모든 상행이나 또 형제간에 진행되는 모든 것을 너희가 공평하게 하면은 나는 그것을 좋게 본다. 그렇지 않고 형제간을 아주 마음 상하게 하면서 속이거나 이런 짓을 하면은 내가 그걸 다 보고 있다 그런 의미로 정직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18절 여기서 안전하게 교하는 것. 그러니 뭐 하나님 말씀하실 너희는 내가 평안을 준다. 26장 6절에 보면은 이건 모든 복을 통틀어서 묶으면은 한마디로는 평화, 샬롬이라고 그래요. 랍비의 해석은 그래서 평안과 평화, 평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항상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맺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곡식 이런 거 안 짓고 다 그냥 놔두면서 토라 공부만 하는데 아 풍성히 먹여주시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더 잘 지켜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상태를 더 높은 지경으로 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에게 자기가 종로를 한다. 그러면은 그 형제 중에 참 물론 외국인에게 팔았을 때도 희년이면은 자기가 다 받게 되지만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대로 빨리 기업을 물르게 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29절에 보면서 가옥을 팔면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지만은 1년이 넘어가면은 물지 못한다. 그래서 영구히 희년이 돼도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35절 지금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빈손으로 됐다. 너는 그를 도우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래서 돕는 방법은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서게 해가지고 잘 돼서 갚도록 그동안에 이자를 좀 받지 말라. 그런데 이제 1948년도 이런 때를 전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와 있는데 그러면은 아이 돈 많은 사람이 이 형제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겠는데 아 이게 이자를 못 받으니까 빌려주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랍비의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자를 적게 받고 받을지라도 이자를 받게 하고 돈을 빌려주게 해야 이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에 돌아와서는 이제 이자를 좀 받도록 이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거인처럼 이렇게 도우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도울 때 당나귀 예를 들었더라고요. 당나귀가 짐을 싣고 하다가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가서 얼른 붙들어가지고 세워주면은 짐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또 조금 짐을 좀 적게 한다든지 자기가 업체가 있으면은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회사를 세우려고 한다든지 또는 뭔가 경영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해서 잘 되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잘 되는 것이지 돈을 그냥 줘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 그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주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더 나중에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꾸지 말고 이렇게 줘라. 애굽에서 인도해 낼 적에 너희들 내가 돈 받고 그렇게 끄집어 냈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 그거 다 주는데 내가 지금 돈 받고 너에게 주는 거냐. 내가 그걸 다 지켜보고 보상을 해준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또 거긴 39절에 보면 팔리거든 몸이 팔리거든 유대인 형제가 팔리면 종으로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노동자로서 계약을 해가지고 노동하는 그런 사람처럼 대우를 하되 네 집에 있는 종처럼 부리지 말아라. 너무 과한 일을 시키지 말아라. 네. 나는 너희들을 종으로 있던 데서 그냥 값없이 다 구출해 줬지 않았냐. 이걸 늘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죠. 44절. 이런 자 중에서 사온 것은 너희는 노예처럼 그렇게 내 소유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